사람이. 아이고. 색깔이 벌써 이렇게 됐나? 자들. 어? 학교를 안 간다. 오늘 학교 간 날 아니에요? 아니. 생활 지도자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 진짜 학교 안 갔나 오늘? 네. 왜? 오늘 안 간 날이에요? 어? 왜 안 갔지? 어 아빠가 그거 응. 방송 촬영하신다고 안 가도 된다. 오늘 아재 온다 그래갖고 체험학습으로 돌렸어요 일부러. 와 대박. 큰아들. 네. 야 누구 집에 네. 할아버지. 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니. 네. 그럼 이게 몇 대고? 3대예요. 그래 누구 집이 3대 가족이라 하더라고. 우리 새마을 지도자님이 어쨌거나 뭐 부모님 모시고 농사 짓고 더군다나 또 우리 또 아줌매가 이쁘다 하더라고요. 아니길 뭐라 이래 딱 보는 순간 뭐 너무 이쁘구만요. 근데 참 보기가 너무 좋네요. 진짜요. 우리 이래갖고요 가족 사진 한번 찍어봐요. 예. 우리도 같이? 예. 아까 이랬었어요. 같이 찍어봐요. 예. 이러면은 4대라요, 4대. 우리가 뛰었잖아요. 자,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마 안 볼까요? 어르신이 이거 안 믿고 사랑. 아니, 근데, 우리 그, 뭐 아줌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라요? 지금요? 아니요. 요 페이스북, 요 지금 방송하는 걸 찍어가지고. 지금 페이스북 띄워놓고 방송할 거예요. 방송하려고 할 거예요. 한다고요? 페이스북으로 방송한다고요? 네네. 우리 지금 이 상황을요? 예. 네네. 누구한테요? 한 회원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회원들한테 이런 방송이나 그 다음에 농산물 이제 실태 같은 걸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경작하는 걸 계속 찍어가면서 예. 이제 사과가 얼만큼 컸다, 언제쯤 나온다 이런 걸 계속 이제 소비자들하고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들은 주고받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아줌마는 우리를 이용해서 이 뒤에 사과하고 다 팔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야,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이 집 사과 참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예. 예. 아. 어머니요. 며느님이 똑똑한 며느리를 예. 봤네요. 예. 진짜 참 똑똑해. 똑똑해요. 농산물 어지간한 해가 시장에 안 나가. 야, 집에서 다 소비하지. 뭐 고구마고 뭐 고구마, 사과, 사과, 복숭아, 복숭아, 고추, 고추, 깨, 벼, 뭐 벼, 깨, 우등, 깨, 벼는 다 우리는 시장 나가는 거 없어요. 시장 나가는 게 없어요. 예. 어르신요. 예. 우리 어르신이 농사 지어서 이렇게 팔던 시대하고 며느님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어르신 마음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기쁘지 뭐. 뿌듯하지 뭐. 예? 기쁘지 뭐. 기쁘지 뭐. 뿌듯하지. 뿌듯해요. 예. 그럼 며느리한테 사랑한다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안 사랑합니까? 왜? 사랑하죠. 예? 사랑하죠. 얼만큼요? 진짜 말할 수 없이 사랑하죠. 시골 할아버지들은 뭐 안 하면.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고요. 예. 말할 수 없이. 그러면은 며느님 손잡고 사랑한다 고맙다고 그렇게 한마디 해요. 예, 사랑한다. 예, 아버님도 사랑해요. 그럼 박수 한번 치시다 우리. 야, 참. 야, 근데 지안아. 네. 엄마가 억수로 똑똑한 분이네. 똑똑하셔요. 어? 네. 니는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노? 좋아요. 좋아? 네. 엄마가 좋은 점 두 가지만 이야기해봐. 요리 잘해요. 요리를 네. 잘하고? 아... 이뻐요. 예뻐요! 아, 그게 예뻐요. 제일 좋아! 그래! 여자는 예뻐요 예쁘면 끝난다. 맞아. 야 그렇구나. 보니까 재환이가 거의 어른스럽네요. 원래 저 초원 애들이 이제 특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자란 애들이 조금 어른스러워요. 왜냐 그러면은 특히 여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집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예. 내 아기가 아니에요. 동네 아기지.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애를 거의 다 키워주세요. 할머니 따라가서 아침에 7시, 8시 되면 출근했다가 저녁 5시 되면 퇴근해요. 할머니랑. 할머니랑요? 네. 거기, 거기서 앉아가지고 고수업 치는 것도 배우고 할머니들 또 부침개 하는 것도 같이 해먹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제 할머니 말투들을 좀 많이 따라하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재환이가요? 네. 너무 귀여워. 아니 며느님. 네. 재환이 놓고 재환이가 그러면 할머니 따라서 거의 좀 말해가네. 네.
우리 저 며느리는 우리 재한이는 별로 안 키웠어요. 그래갖고 지가 이러잖아. 둘째는 놓으면 내가 키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한이 놓고는? 어, 재한이는 그... 내가 다 키웠지. 내가 동생 데리고 놀러 나가니까. 지도자님. 예, 예. 원래 이, 그러면 부모님 모시고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까? 아니, 아니요. 저는 이제 KT 다니다가 예. 40초반에 예. 이제 한참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딱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힘들어서 뭐 농사는 많이는 못 짓는다. 집에 모을 것만 짓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임차 있는 땅이나 이런 걸 다 경작자들한테 다른 데로 임차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같이 경작하고 있는 거 내줬다가 다시 네가 만약에 혹시나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다시 그 땅을 얻기에는 힘들 거다.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이제 아버님은 어차피 제 아버님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엄마하고 집사람하고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왜냐하면 뭐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는 아버님이 농사 그만두시면 엄마도 자연적 은퇴인데 맞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들이 또 지으면 연장이 되잖아요. 다시 시작이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럼 어머니요. 엄마가 맞네. 그러면 처음에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정년퇴직할 땅 딱 됐는데 예. 다시 이제 입사를 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반대했어요. 예. 좀 나도 쉬어야 되지. 아들 농사 걱정이 아니고 응, 나도 좀 쉬어야 돼 이제. 야, 네가 보면 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었네요. 야. 보고는 안 해주지는 못하잖아. 눈을 보고 내가 하던 적은데 우리 애들 하라고 몇 개 놓지는 못하잖아. 같이 따라서 잘하나 못하나 나서 같이 해야지. 그래서 반대하셨습니다. 응. 두 분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돼요? 지금 한 13년 됐습니다. 13년. 네. 두 분은 어째 만났어요? 저요? 물 건너가고 모시고 왔죠. 솔직히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 요 촌으로 시집 안 올라 그래요. 제가 직장을 KT라는 든든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네. 시집 안 올라 그래요. 영덕이란 촌구석이라고. 저는 솔직히 결혼을 포기했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장남이다 보니까 그래도 결혼을 해야겠다. 예. 그래갖고 제 스스로 이제 다 준비를 해갖고 예. 가이드 한 명만 딱 데리고 예. 베트남 쪽으로 갔죠. 야. 만나기 전에 한 100명 정도 선 봤을 거예요. 근데 기분 안 나빠요? 100명을 지금 현재 옆에 있는 내 남편이 100명을 이 봤다라는 게 인연이 안 되니까 그 100명 중에 남았죠. 그러면은 그럼 오실 때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농사 지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처음에 와서 그때 이야기 농사, 아버님, 어머님 농사 지고 예. 우리 신앙 회사 댕기고 예. 그래 뜨고 있어요. 예. 예. 그래가 여기 오면 예. 내가 한국만 배워하고 말차하면 예. 뭐 직장 못 내고 그래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실 때는 뭔 말을 못하겠어요. 농사 안 됐어요. 너 그래. 네. 처음에는 그냥 와서 한국말 잘 네. 배우고 이러면은 네. 또 한국에서 직장 다니고 네.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교도 보내준다 그래. 공부하고 싶으면 또 공부를 해도 되고.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네. 농사를 지으러 가자. 아니죠. 그때 이제 그때 아직 얘 놓고 나서 얘 놓고 나서 이제 네. 그때까지 직장 다녔죠. 아 직장 다녔어요. 네, 다니고 나서 얘가 4살 때.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너도 결혼을 늦게 했는데 예. 농사만큼 내 힘든 대로 일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아. 그것 때문에도 제일 컸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 한 50대 중반 되면 요즘 다 명태잖아요. 예. 그것도 잘 이기는 건 잘 견디는 건데 맞아요. 근데 그때 내가 와서 뭐 하겠어, 사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농사도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다. 퇴직해갖고 들어와갖고 고생하면 힘이 부실 것 같고 예. 좀 젊었을 때 들어와갖고 하면은 내 친구들 퇴직했을 때보다 내가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죠. 지금 좀 친구들 비해서 낫습니까? 지금 원래 지금 꾸준하게 하면은 자연재해만 아니면 농사도 예. 지금 2년째 태풍을 맞았거든요. 예. 제가 한 6년 만에 연매출 1억을 올렸어요. 그래서 농사 지으라고 연매출 1억 올린다고 쉽지 않거든요. 박수 한번 치시죠. 야, 재한아 박수 쳐야 된다. 아버지가 억대 부자다. 억대 부자. 또 재밌는 게 예. 제가 이제 퇴직하고 딱 그만두고 농사를 시작한 게 6월 달이었어요. 예. 근데 아버님이 참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 옛날 분이신데 그때까지 해도 아버님 경제권을
안 내놨거든요. 그런데 예. 내가 농사를 딱 짓고 나서 6월달부터 다 니꺼 와. 손을 진짜 딱 틀어버리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건 다 이걸로 우리 집 식구 뭐 다 먹여 살려라고 네가 이제부터 손 다 놔버렸어요. 근데 어르신 어째 시작하자마자 모든 걸 다 아드님한테 다 줬습니까? 그걸 남겨줘야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 내 거다 생각하고 진짜 버리면 지 거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기는 내 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가 이거 전부 다 맡아가 전부 다 하고 우리 식구들 네가 다 먹여 살려라. 이것이 내인데 필요할 것 돼가지고 그런 남겨줬어요. 그 어르신 입장만 생각했네요. 예.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 입장만 생각했어. 예. 아니 그걸 남겨주고 나면 마음 편안해요. 편안해요? 예. 왜? 저는 죽들 일해갖고 우리인데 다 줘보고 나면 저는 뭐해요? 근데 아깝진 않아요. 안 아까워. 자식인데 왜 아까워? 하나도 안 아까워. 우리는 더 뿌듯해. 더 힘이 나. 뿌듯해요? 네, 더 힘이 난다고 해줘도. 남들은 지금 자식한테 다 주고 나면 불안하다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그게. 우리는 이런 짜리 하나도 저가 어머님 이거 쓰세요. 아버님 쓰세요. 그 주면은 쓰지. 절대로 이 물건 팔아갖고 뭐 내 거다고 나는 그 주머니 있는 거. 지금 말씀 들으면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어머니 생각입니다. 며느님한테 물어보고. 이거는 이제 며느님은 네. 시어머니와 관계가. 예, 어머니 방금 말씀 맞습니다. 예, 어머니도 우리 옆에도 또한 많이 해주고 뭐 주는 것도 진짜 아깝지도 않고 우리도 아직까지 어머니 아버지 손 많이 보였어요. 아니 근데 네. 그 시어머니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그거 뭐 사다 놓고 뭐 다 잘 해드리지도 못하고 조금 좀 섭섭하도 있어요. 조금 어머니도 저한테도 뭐 조금 기분 좀 나쁜 것도 있고 그래도 뭐 좋아요. 뭐 같이 살아니까. 근데 며느님 마음이 이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아 나도 조금 섭섭할 때도 있지만 어머님도 섭섭할 때가 있을 거다라는 그 말이. 네. 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이라서. 이게 별거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할 수 있다고. 그죠? 네. 야, 재환아. 네? 그럼 재환이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또 동생이랑 이렇게 3대가 같이 사는 친구들이 네 친구들 지금 많지는 않잖아. 아예 없어요. 어?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 아예 없나? 그럼 3대가 살아보니까 너는 어떤 게 좋은 거겠노? 엄마 아빠가 일가로 할머니가 뭐 밥 해주거나 그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뭐 역시 남자는 밥이다. 남자는 뭐 첫마디가 그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도 할머니가 밥 해줘요 하면서. 근데 이 동네는 아이들이 많다대요. 네 많아요. 지금 재환이가 그 또래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희한하게 또 이상하게 또 애들이 젊은 애들 친구들도 들어오고 예. 그리고 주변에 한두 명씩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초등학생 8명 될걸요? 근데 이런 동네, 작은 동네에 초등학교 8명 되는 동네가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촌에서 젊은 사람이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 천지 차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기 작은 동네라도 무슨 일이 터지면은 외지에 계신 형님들이 저한테 먼저 전화 와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할머니 집에 혹시 연락 안 되는데 한번 가볼 수 있나? 집에 엄마가 연락이 안 되고 네. 또 할머니가 지금 전화를 안 받고 하면은 바로 전화 네. 오고 노인정아 핸드폰 안 하고 노인정 가서 노시더라. 핸드폰 집에 놔놓고 노인정 가서 놀고 계시더라. 형님요 핸드폰은 집에 있고 어른 지금 노인정에서 지금 뭐 예, 놀고 계십니다. 네. 그럼 우리 며느님 앞으로 희망은 뭐라요? 그 뭐 앞으로 그냥 뭐 우리 뭐 가족들 건강하고 농사 잘 지고 뭐 그런 거 뭐 저 희망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촌에 지금 다문화 가정이 꽤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문화 결혼 이런 내 하나 그냥 뭐 지금 당장 혼자 사는 게 아쉬워가지고 결혼을 한다 아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도 하나의 인격체고 거기도 귀한 딸이고 그러면은 진짜 마음 다가질 거 한 1년은 문화 틀리죠. 언어 틀리죠.
그 다음에 특히 집사람은 부모님 같이 모시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줘야지 내가 조금 우리보다 환경이 못하는 나라에서 이제 모시고 왔다 그래서 사람이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사람이 귀한 거지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손 잡고. 고생한다. 근데 엄마 아버지한테는 눈물 안 빌리지, 뭐 마누라한테는 눈물을 빌렸다네. 그러니까. 예? 힘들죠. 근데 우리 아줌마. 네. 남편이 울락해요. 너무 너무 사랑하고 또 너무 미안하고 그런가 봐요. 고맙고요. 그런 거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살아야지. 아, 알고 있으니까 뭐, 여기까지. 모르면 하마. 모르면 하마 벌써 갔다 이 말이지요. 아, 아니까 내가 여기 있지. 남편한테 손잡고 걱정하지 말고 한마디 해줘요, 아줌마가. 아, 잘 될 겁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날만 있을 겁니다. 예, 네, 우리 아줌마가 이야기 한번 해줘요. 이제 울지 말라고요. 애기 아빠, 앞으로도 우리 연심하고 뭐 걱정하지 말고 네. 앞으로 농사 잘 지고 우리 화이팅! 화이팅! 우리 화이팅!